5, 4, 3, 2, 1. 숙보. 남자도 이제 양산 쓴다. 도깨비 장마의 우양산 인기.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5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리아나 엄브렐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남자도 이제 양산 쓴다. 도깨비 장마의 우양산 인기였습니다. 뭐 날씨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계절인데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또 낮에는 푹푹 찌다가 오늘 밤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폭우가 예보돼 있거든요. 오락가락한 날씨에 뭐 이제 우산 들고 다니는 건 필수고 햇볕도 따갑기 때문에 양산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양산 우산 이거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뭐가 무슨 기능이고 뭐가 무슨 기능이지 둘 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산과 우산의 기능을 갖춘 함께 갖춘 양우산 뭐 우양산이라고 해도 되고 요게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을 쓰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햇볕 차단 겸 자외선 차단을 또 해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뭐 여자분들이 많이 쓰고 어머님들이 쓰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뭐 양산은 젊은 MZ 여성들이나 뭐 피부 관리에 민감한 남자들도 써야 되는 거 됐습니다. 자외선이 점점 뭔가 세지는 느낌이니까요. 근데 이제 비 올 때도 쓸 수 있고 햇볕 차단할 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거. 양우산 요즘 잘 팔린답니다. 양산이 이제 보통 자외선 차단을 엄청 잘 해줘가지고 우산 중에서 좀 흰색 뭐 이런 계열 쓰면 자외선이 잘 차단이 안 돼서 뭐 검정색을 쓰면 차단은 되는데 그게 좀 뭐 이것저것 조금 더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잘 알아보시고 전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트민남이 되고 싶은 베텐러들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유지의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매주 신박하고 귀여운 오답으로 큰 웃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란자매랑 같이 생방송으로 퀴즈를 풀어보실 분들은 좀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넘치는 깡깡역만큼 눈물도 많은 두 분,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자리를 좀 바꿔 앉은 뭔가 묘한 구도? 맞아요. 맞아요. 뭐죠? 이제 대결 구도로 가니까? 아, 오늘은 대결인가요? 아니, 오늘 대결 아니에요. 대결 아닌가요? 네네. 예. 근데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아, 카메라를 이렇게 분할로 오늘 잡아주셔서 각자 예쁜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알맞게 앉아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한 샷에 이제 두 분을 같이 잡았는데 오늘은 나눠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보통 이게 방송의 문법이라는 게 두 사람이 나오면 서로 안쪽을 좀 봐야 말이 되고 심지어 제 얼굴이 지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양쪽을 보고 있어요. 카멜레온 시선이라고 하죠? 아, 웃기다. 두 분이 이렇게 사이 약간,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봐야 지연이 보는 것 같나? 사이가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니, 이쪽이라니까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예, 예. 아, 이렇게. 아, 다시 바꿔야 되나? 네, 사이가 아, 뭐, 안 좋아 보여요. 이 정도는 뭐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요. 서로 좀 눈 좀 아이 컨택 좀 많이 하면서 보시고요. 네. 자, 지난주에 러블리즈 3년 만에 완전체 무대가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방송됐습니다. 지혜 씨는 얘기했던 것처럼 오열을 했고요. 완전 펑펑 오열을 하고 네. 예인 씨도 오열하고 아니 뭐 이렇게 울컥했어요. 아니 왜 하필 운 것도 저희 둘이 운 건지. 그러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요. 나머지 여섯 명 멤버들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둘만 둘만 너무 서러웠던 것처럼 울어가지고. 왜 울었어요, 유지혜 씨? 아, 오랜만에 무대를 하니까 또 그리고 저희 떼창 소리를 듣자마자. 네네. 약간 좀 감격의 눈물이랄까? 맞아요. 저희 노래를 잊지 않고 따라 불러주는 게 어디예요, 그게? 아, 누가 잊겠습니까, 노래를. 그죠? 네. 그게 좋은 노래인데. 그쵸. 저희 어제 또 아추 틀었어요. 아, 정말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무대를 한 게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네. 근데 왜 하필 예인 씨 보고 울었어요? 버거운 날 보는 얼굴 보고. 예인이가 제 왼쪽에 있어서 네. 오른쪽이 예쁘니까. 아, 고아 중에 예쁜 쪽 얼굴로?
그 와중에 챙겼구나. 그 와중에 챙기면서 아, 울고. 아이 농담 농담. 울어도 예쁘게 울어야지. 아이 농담 농담. 아,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예. 농담입니다. 그래요. 아, 예인 씨는 왜 울었어요? 아 저는 이제 그 카메라가 오열하시는 다른 이제 러블리즈 팬분들을 잡아주시는데 네네. 그 우는 팬분들을 보니까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아, 너무 서럽게 우셔가지고 그쵸. 팬분들이. 맞아. 아, 그래요. 아. 아니 뭐 두 분이 우는 게 뭔가 그 걸그룹이 1위 했을 때 우는 그 뭔가 네. 이제 내가 이뤘다 이런 어... 통쾌한 눈물이라기보다 네 맞아요 옛날에 아... 우정의 무대라고 있죠. 아, 엄마 만났을 때 아니에요. 엄마 만났을 때 아니고. 우는 군인들 있죠. 저는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러고 나와서 우는 군인 있죠. 팬들이 아. 어머니 같은 느낌이니까. 아, 그런 가족 네. 같은 분들이긴 하지만 맞아요. 뭔가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한테? 왜 왜? 그냥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려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 아. 무대를 보고. 맞아요, 물론 맞아요. 기쁨의 눈물이셨겠지만. 그렇죠. 약간 마음이 좀 뭉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팬들이 네. 항상 있으니까. 네.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상관없이 자주 좀 많이 모이시고. 네. 또 이제 이 사람 사는 게 또 완전체라는 게 꼭 또 항상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뭐 그럼요. 한 6명, 뭐 한 4명. 네. 뭐 저희도 항상 3명 막 모으고 그러잖아요. 배틀에서 자주 좀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계신 팬이 우리 팬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정의 무대 얼굴이야 이게. 자 그리고 그 비하인드 연습 영상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힘든가요? 청순 러블리즈 안무가? 이게 아니, 청순 러블리즈 안무라고 해도 저희 안무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안무가 다이어트 안무로 유명해요. 이게 다이어트. 아, 이게 되게 살 빠진다. 되게 안 힘든 것 같이 살랑살랑 추는데 그 안에 그 내적인 힘듦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베디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아, 러블리즈 다이어트. 네네네. 그 중에서 추천할 곡은 뭐예요? 안녕 어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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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이어트. 네. 네. 팔뚝상 매연이 빠져. 그 다리도 계속 뛰고 있어야 네네. 되거든요. 안녕이 홀짝홀짝. 네. 알겠습니다. 일조어트랑 같이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두 분 앞으로 온 다른 문자들. 딜라이트 만세님. 지혜의 팬미팅이 드디어 열린다고요. 팬미팅 제목이 딜라이트인 만큼 지혜가 불러주는 딜라이트 라이브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라이브 딜라이트 라이브는 작년에 들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딜라이트 라이브는 이번 연도에 안 할 것 같고 대신 딜라이트로 뭔가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뭔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셨으면 좋겠상. 그래요, 그래요. 그 딜라이트 여름비로 7월 27일 토요일에 팬들과 네네네. 만날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네네. 팬미팅에서 뭔가 마지막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뭔가 그래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일날 티켓팅이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9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6, 7, 8, 9, 4. 9, 4는 뭐예요? 4.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이군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어떤 분이 딜라 잇 몸. 딜라 사람들아! 내년 거 팬미팅 타이틀 나왔다. 딜라잇 몸. 딜라잇 몸. 딜라잇 몸. 딜라잇 몸. 아 너무 딜라잇 몸. 네. 뭔가 딜라잇 몸. 예,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 악질 팬들도 역시 섞여 있죠. 예. 정예인은 아이돌이다님. 이렇게 슬픈. 약간 닉이 슬프네요, 그죠? 닉네임으로 매긴 것 같은데. 예. 예, 드디어 예인이의 음악 방송 직캠이 올라왔습니다. 아, 오랜만에선 음방 무대는 어땠을지 후기 듣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음방을 다녀왔어요. 네네. 심플리 K-팝 콘투어로 예인이가 음악 방송 무대에 섰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예쁘던데요. 아 근데 제가 오랜만에 그 음악 방송 카메라 앞에 섰잖아요. 네네. 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는 안 어색했는데 막상 나온 제 모습을 보니까 뭔가 살도 찐 것 같고 뭔가 얼굴도 뭔가 안 예쁜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았던 건 이제 러블리너스가 정말 많이 와줬어요. 팬들이? 네, 아마 모집하신 만큼 다 정원이 와주신 것 같은데 네네. 딱 빼곡히 저의 옆에 앉아서 그 러뽕을 들고 막 예인이 예쁘다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해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진짜 좀 감사했어요. 야 여기서는 안 울었나요? 안 울었어요. 라이브 해야 돼가지고. 후배들이 줄지어서 인사했겠네요. 아 근데 아니요 아니요. 중견 아이돌.
저 뭔가...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선배들이 다 서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약간 그런 선배들 있거든요. 괜히 좀 와서 인사해라 하면서 구석에 있는 선배들.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아니, 저는 정말 구석에서 아무도 저를 볼 수 없게. 아 기강 안 잡고. 네 구석에 딱 있다가 부르면 딱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와 정영이 선배님이다 이러면서 막 우르르 뛰어. 안 했습니까?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렇군요. 요즘 네.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죠.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해보고 함께할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네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8881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은 이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이제 그럼 문제 하나당 1300원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갑자기? 네. 아, 저희가 나가는 그걸 보고 개수 보고 조금 더 그 생방 중에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나 예 조금 올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마나요? 예. 궁금한데요? 예, 막 1050원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좀 보셔요 이따가 예 자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 맛보기 퀴즈 나갑니다. 매년 7월 1일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치아와 관련된 기념일입니다. 유지에게 아주 거저먹는 문제고요.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이 기념일은 2024년 올해 9회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기념일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3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임플란트의 날, 2번 틀니의 날, 3번 충치 치료의 날, 4번 교정의 날, 5번 영구치의 날. 아 너무 웃기다. 왜? 그냥 문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문제를 제보한 사람의 어떤 악의성, 그죠? 의도가 보여요. 그리고 또 이거를 문제로 냉큼 구성한 네. 제작진의 악질성. 악랄하다. 그렇죠. 예. 대놓고 지혜 매기는 문제. 지혜의 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매년 7월 1일 바로 얼마 3일 전이었어요. 무슨 날이죠? 그러게 얼마 전이네요. 유지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의 날 아닐까요? 아 임플란트의 날이다? 저를 위해 문제를 냈다면. 근데 임플란트가 뭐 자랑이라고. 이걸 뭐 날로까지 지정합니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흉은 아니야. 네. 아, 뭐 흉은 아니지만. 네.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틀니를 할 수도 있고 또 충치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정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자, 아무튼 이게 뭐 어떤 날이라는 게 꼭 기리고 자랑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어떤 위하는 날일 수도 있죠. 아, 임플란트를. 네. 유지혜 씨 너무 눈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충치가 좀 더 맞을 것 같죠? 충치 치료의 날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충치 치료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 번씩 돼지 소리 제가 낸 거 아닙니다. 라디오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정예인 씨가 돼지 소리 냈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충치 앞으로는 두 분은 돼지 소리 나면은 돼지 코 소리 나면은 본인이 얘기하세요. 아, 저였습니다. 이렇게 정예인입니다. 제가 돼지 소리 냈습니다.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성재 소리라고 하면 차단드리고요. 자. 네, 뭔가 충치 치료의 날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충치 치료의 날. 네네. 뭔가 이건 좀 다 같이 7월 1일 된 기념으로 좀 오랜만에 구강 뭔가 점검도 하고 좀 이런 날로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임플란트 틀니 교정은 많지 않잖아요.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뭔가 충치지 않을까. 충치. 싶은데 한번 가볼까요? 아 그냥 진짜 간단하게 임플란트이진 않겠죠? 한번 해볼까 그럼 임플란트로 아, 여러분의 수준을 감안해서 네네네 그냥 아주, 임플란트로 아주 심플하게 네네 예. 자 1번 그것도 1번으로 네 1번 문제 1번으로 네. 유지혜의 날 네 아예 지혜의 날 1번? 1번 임플란트의 날로 가는 네. 거예요? 네 아닙니다 다행이다
자, 다음은 600원으로 감소합니다. 네. 자, 틀리의 날, 충치 치료의 날, 교정의 날, 영구치의 날. 힌트 하나 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와. 2019년 조사니까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오. 네. 그리고 네. 무엇의 날? 이것을 영어로는 denture라고 부릅니다. denture. denture. 네. 이걸 덴처라 그런다고요? 네네. 교정은 영어로 뭐야? 예이나? 전혀 모르겠는데요. 덴처, 철길. 덴처. 아, 철을 댔다. 철을 댔다. 덴처. 덴처. 덴처의 날. 어때요? 어때요? 이에 덴처. 내가 이에 덴처. 교정의 날. 덴처, 철을 댔다. 괜찮다. 그걸로 합시다. 네. 덴처. 3번 충 교정의 4번 교정의 날. 뭐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교정의 날? 네, 네. 4번 교정의 날. 교정의 날? 네. Denture. 아, 뭐야. 철이 영어냐고 하신 분 있고. 이에 덴철, 그죠? 맞긴 하네요, 그죠? 이에 덴철이니까. 네. 덴철가 이게 그 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덴철 아니면 그건가? 어떻게 200원 걸고 한 번 더 가요? 덴처. 틀리, 충치치료, 영구치. 영구치? 영구치가 정확히 뭐예요? 영구치요? 유치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새로 나는 게 영구치죠. 예, 근데 300만 명밖에 없다고? 너도 영구 야 이놈의 야 이건 좀 아니지. 아 틀린가 보다 그러면. 그치 네. 틀리로 하자 틀리로. 틀리로 가요? 네네. 네. 충치치료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날의 슬로건.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 틀리의 날입니다. 틀리의 날? 네. 영구치는 70억이 다 갖고 있더라고 싶어요. 그러네. 네네. 자,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리 건강보험 급여가 처음 적용된 날을 기념해서 지정했고요. 네. 7월 1일. 뭐 그 치아 관리와 관련해서 뭐 해주실 말씀 있나요, 청취자 여러분께? 유지혜 씨. 항상 이 좀 잘 닦고 주기적으로 7월 1일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과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처럼 임플란트 안 하고 꽤 오래 영구치로 버틸 수 있는 하루하루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 씨가 임플란트를 한 거는 어쨌든 그 옆에 치아가 옆에 치아를 깼기 때문에. 네네 그죠. 그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나요? 갔으면? 사랑니를 미리 뽑았으면. 아 네네. 몰랐어요.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아 알았죠. 근데 이렇게 크게 자랄 줄은 몰랐어. 아, 그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틀렸지만 덴털 덴털 추리는 최고였다. 덴틀 추리. 덴털. 예, 덴틀. 덴틀. 덴틀을 노예우라고 질문 있고요. 자, 1번 문제를 풀어서 200원이 적립이 됐고요. 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이 1부를 이걸로 마감해야 될 것 같네요. 이를 잘 닦자. 이를 잘 닦자, 여러분. 네. 자, 문제 2번은 2부에 계속됩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이라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한 유지혜 씨, 정혜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200원이 적립됐고요. 더답 퀴즈쇼 다음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지수 님이 축제해 주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은 국내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여행사가 여행 관련 키워드의 요일별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 중에 여행 검색량이 가장 많은 요일은 언제였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월요일, 2번 화요일, 3번 수요일, 4번 목요일, 5번 금요일, 6번 토요일, 7번 일요일. 굳이 객관식이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칠지선다. 진짜. 뭐 다른 요일 원하는 거 있어요? 제8요일 있습니까? 제8요일? 그러니까 굳이 네? 이거를 아니 주관식을 이렇게 볼펜으로 지워놓고 이렇게 객관식으로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아니 배지도 말하면서 칠지선다면서. 칠지선다. 네. 어차피 일곱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하기에도 딱 일곱 가지 보기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이면 뭐 다섯 개 정도는 줄여줘야 객관식인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건 이제 확실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많긴 하지만. 네, 진짜 확실하네요. 예. 그 주관식으로 만들었다가 지운 황급하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요. 수기로 지운 황급하면서 네. 아 맞다 요일이 일곱 개뿐이지라는 파란 볼펜으로. 제작진의
제작진의 머리 그 흐름이 느껴지고요. 네.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출발하면 2,000원으로 출발인데 네. 객관식으로 아둥바둥 출발하겠다고. 아, 천 원이 아까워서. 네, 개시 금액을 네. 낮춘 그 의도가 보이죠. 아, 요즘 뭐 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 예. 자, 1,300원입니다. 객관식. 칠지 선다.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여행 관련 요일 검색량이 제일 많았어요. 검색량? 예. 여행 관련 검색량이 제일 많았던 요일은 어디일까요? 보통 여행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어, 어디 가지? 이러면서. 아니면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는 그게 없잖아. 어. 요일이라는 개념이 좀 없거든요. 좀 없죠. 네. 네. 보통 회사 직원들이 월요일 날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회의를 딱 하고 넌 이날 휴가를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싸 나 휴가 하면서 무슨 말이죠? 뭔가 직장생활 일도 안 해본 사람이 그 어, 드라마만 보고 직장생활 상상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회의 이후에 휴가를 갑자기 왜 가죠? 그러니까 근데 뭐 회의를 어쨌든 하고 월요일에는 보통 회의들이 있죠. 네. 전체 회의가 많아요. 어떤 어. 회사든. 그러면 예. 약간 어쨌든 자기가 이제 휴가철이니까 휴가를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 하고 이제 네. 컨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윗분들한테. 네. 저희 회사는 그렇더라고요. 어, 어, 어. 보통 그럼 그 컨펌 받는 날이 보통 회의 시간이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의 아주 짧고 얕은 지식력으로 어. 한번 다들 모여있으니까 허락받기도 쉽고 네네네. 허락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요일이어야 내가 검색도 할 테니까 그죠 그죠 그냥 망상으로 미치겠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검색하는 양보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지. 그래서 월요일? 그래서 저는 월요일. 월요일. 예인 씨는? 그럼 저는 월요일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날에 더 많이 자기 전에 막 검색해보지 않았을까요? 일요일에? 아, 내일 회의 있으니까 여행을 검색한다? 일요일에? 사실상 근데 이제 월요일에 얘기할 거면 이미 준비는 다 끝난 상태 아닐까요? 여행을? 준비가? 여행은 어쨌든 지혜 씨 얘기한 것처럼 날짜를 빼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럼 월요일인가? 월요일에 딱 얘기하고 허락받고? 예인 씨 희마리가 없고 눈이 탁하네요. 술을 꽤 오랫동안 못 마셨나 보네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는 길에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 카니발에서 예. 지금 계속 좀 물 지금 배 지금 제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크루즈 여행을. 네. 독주를 그렇게 마실 땐 하나도 안 어지러우면서. 네,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온전히 세상이 뭔가 똑바로 걸어지는데 술을 마시면 지금 검은자 흰자가 다 탁해요. 술을 안 마신 것 같아요. 흐리멍텅하죠. 흐리멍텅해요.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네네. 세상이 멀쩡해가지고. 아, 나 지금 그래서 그 벤 부상 투혼이다. 카니발 부상 투혼이에요. 예, 네. 땡니발이라고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 월요일? 동생이. 네네. 동생 대신 사과했어요. 네, 월요일. 네 월요일. 월요일 먼데이. 오. 야, 칠지 선다인데 한 번에 맞췄어. 이야. 야, 대박. 이거 주관식이었으면 어. 2,000원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작진의 악랄함이 느껴지죠? 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와, 7분의 1 확률을. 예, 예. 이 힌트를 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야근 선택 빈도가 가장 적은 요일. 그 야근을 강제로 해야 되는데 무슨 요일 할래? 이럴 때 월요일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월요일에 여행 검색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가장 스트레스가 쌓이는 요일 4위였습니다. 월요일이. 1위는 아니에요. 어, 1위는 오히려 막 수요일, 목요일. 1위는 이런가? 어딜까요? 1위는 스트레스 쌓이는 요일이요? 예. 일요일? 스트레스 가장 일요일 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아 근데 몸은 어쨌든 지금 물에 담그고 있잖아요. 수요일, 수요일. 일요일이면 좀 너무 역설적이죠. 그런가? 저는 네. 진짜 다음날 출근할 거 생각하면. 일요일 밤부터는 그러겠죠. 네.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인가? 수요일 3위. 목요일 2위. 와 화요일. 금요일. 화요일, 화요일. 와 정말. 금요일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남아서 빠지죠. 화요일. 금이 다. 월요병 월요병 하지만 사실 월요일은 또 각오를 하고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네. 들이받는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월요일은 은근히 그 쉰 에너지 때문에 몸이 좀 그래도 아, 괜찮아요. 근데 네. 화요일부터가 이제 뭔가 오. 지옥에 진짜 들어온 느낌. 네. 화요일은 진짜 네. 화난대요. 왜냐면 길이 갈 길이 멀거든요. 어허허. 네. 군대도 훈련소보다 자대배치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들듯이. 와 저도 생각해 보면
화요일에 저희 음악 방송 할 때 제일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뭔가 목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아 그치 그치 그치. M 카운트다운부터. 그거는 진짜 몸이 축난 거라서 그런 거고 직장인의 스트레스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목, 금, 토, 일, 월요일 심플리까지 딱 하고 화요일에 진짜 딱 방전. 아 걸그룹의 패턴은 그럴 수도 있겠네. 화요일이 네. 오히려 몸 체력적으로 제일 힘드네. 근데 화요일도 저희 음악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에 그러니까 음악 방송할 때 제일 힘들었던 아. 것 같아요. 네, 빡빡하다는 네. 느낌. 자, 그러면 두 분은 뭐 올여름 휴가 계획 있습니까? 어, 전혀 없는데. 저도 없습니다. 슬프네요. 배디는 있으세요? 없죠. 어. 저는 어차피 저 뭐 이미 몸은 머리는 유럽에 가 있어요. 어, 몸은 여기 있지만. 언제 가시죠? 아, 그러니까 유로 중계 때문에. 네. 예, 시차가 아, 그쵸, 유럽이고 그쵸. 끝나면 이제 파리로 그러니까. 7월 중순에 가니까. 와. 굿바이. 굿바이. 예, 빨리 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가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가수 휴가는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거지. 네, 빵 좀 사와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진짜. 파리 가서 빵 바게트. 사와라. 네. 바게트를 사와라. 네. 어, 묘하게 띄니까 어, 시민은 피할 것 같은데 네. 되게 열받네요. 시민의원들 열받겠네. 괘씸죄 걸리겠네요. 시민의원들은. 그죠? 시민의원들이 들으면서 요거 봐라. 우리를 갖고 노네. 네,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가가지고. 어, 저 셔틀 되는 거네요. 네, 빵 셔틀. 뭐야, 비행기 심지어 비행기까지. 네. 최장거리 셔틀이네요.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8081님이 출제하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축구 선수 드록바, 농구 선수 토니 파크를 비롯해서 나치 수용소 생존자. 우주비행사, 환경미화원 등 각양각색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봉송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사람도 파리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한 번에 맞히면 2,100원. 열받네요. 2,100원. 객관식은 1,300원. 2,500원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2,100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가죠 시가. 아니 2,000원도 아니고. 환율 같은 건 좀 저희 계산해가지고. 2,200원으로 가시죠. 2,200원. 네? 2,200원이요? 네. 어, 사실 1,300원에 두 배면 2,600원이 돼야 그러니까 맞는 건데. 그러니까 2,600원 아닌가요? 어, 500원을 뺀 걸 보니까 뭔가 그 있나 봐요. 세금. 그럼 2,600원 세금. 해주시면 안 돼요? 부가세. 텍스프리. 예? 네? 텍스프리. 면세해달라? 네. 알았어요. 이건 인터내셔널 문제니까. 네네네. 국제적인 아, 거잖아요. 인터내셔널 문제. 네, 파리 올림픽 문제니까 이건 네. 그 면세구역으로. 네네. 2,500원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답을 알아요 근데? 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다? 네, 정말요? 2,500원인데? 네네. 저 미검 가보실래요? 네네네. 제가 준 적 같거든요. 얼핏. 어 그래요? 네.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진 선배님 아니에요? BTS 진? 네네. 동의? 모르니까 동의? 동의요 저. 최근에 제대하셨잖아요. 뭘 어떻게 알았어요? 기사를 봤죠. 기사를 봤다? 네. 텍스프리 2,500원. 잘했다 잘했다. 네, 방송상으로 텍스프리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세금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가격을 올려드린 거고. 아니 저는 얘가 너무 당당하게 텍스프리를 외치길래 어차피 못 맞출 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나 했는데. 아 역시 승부사네요. 예시가. 어, 번갈아가면서 폼이 좋네. 좋네 좋네. 어, 이런 게 제일 좋죠. 이제 협동할 때는 한 문제 때 한 명만이라도 눈이 그쵸. 반짝이면. 좋다 좋다. 어, 부족한 머리라도 맞대면 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야 고라니 딜에 당했네요. 자 아무튼 저도 근데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이거는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기사가 좀 크게 나왔는지 좀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올림픽에 가야 되고. 그러게요. 저도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 주자였지 않습니까? 우와 정말 우와 배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아, 네. 그래가지고 또 어. 찾아보시면 또 영상에 다 나옵니다. 뭔가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 이거 들고 갈 때. 뭔가 굴렁쇠 소년 같았을 것 같아요. 굴렁쇠 소년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웃겨 이거 뭐야. 아니, 사진을 여기만 찍어주면. 아 진짜 웃기다. 지금 저희한테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네. 그 눈 쌓인 곳에서 네. 추운 곳에서 이렇게 성화를 들고 뛰는 거니까. 그 평창 캐릭터 같아요. 엄청 신이 많이 그래요. 나셨네. 꿀렁쇠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꿀렁쇠는 뭐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파리 올림픽 기간에 하필이면 지혜 씨가 팬미팅을 해가지고 제가 못 가보겠네요. 아쉽게도 파리 있어서. 그걸로 볼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뭐요? 아, 오프라인으로 보는 온라인이겠죠? 아. 거꾸로 얘기하네. 아, 온라인으로.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네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보는 건 어떻게? 그래요? 미리 제가 하나 빼놓을까요? 알겠습니다. 달러 결제를 하고. 달러 결제, 유로 결제하고. 저한테 결제해 주시면 제가. 아, 미리 하나 회선 빼놓겠다. 직거래하겠다. 뭐 이거 또 세금 떼먹는 거 아니에요? 계좌로 바로 직거래가 900원 정도로. 택스프리 이렇게 좋아해.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배성재 너 아우님이 출제하셨습니다. 되게 열받게 이름도 배성지혜라고 어휘로 썼어요. 이분 아우시고요.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에 나온 소방차의 노래 G카페의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수정해드릴게요. 2005년이 아니라 1994년입니다. 저도 소방차 2005년? 내가 놓친 게 있나? 이랬는데 199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돼지카페 아니고요. 채팅 제가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지카페. 자, 한 잔에 무엇을 시키곤 홀로 바에 앉아서. 예. 그녀를 만나 가슴 설렜고 또 이별로 가슴 무너졌던 것이죠. 그녀와의 어떤 추억이 남아있는 곳인 거죠. 카페, 바 뭐 이런 곳. 자, 뭘 시켰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버번, 2번 라거, 3번 칵테일, 4번 와인, 5번 매실주. 왜 웃어요? 매실주 뭔가 되게 한국적이어가지고. 아, 매실주는 아닌 것 같다? 네. 아니 뭐 매실주 같은 거 보통 배 터지게 먹고. 근데 약간 바에서는 매실주는 안 먹잖아. 매실주는 약간 곱창 먹을 때 먹어주면 맛있지 않나요? 홀로 바에 앉아서. 그래요. 뭔가 와인 아닐까요? 와인. 근데 라거가 뭐예요? 라거 맥주? 라거, 맥주, 맥주. 아. 예. 조금 투명한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에일 맥주가 보통은 좀 이렇게 과일 뿌옇고 향이 좀 있고. 와인 한번 해볼까? 네. 한 잔에 칵테일인가? 1,300원입니다. 힌트 주세요. 힌트요? 힌트 주세요. 저희 아직 오늘 한 문제도 안 풀었는데 힌트를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는데. 왜냐면 저희 너무 어려워요. 힌트 많이 안 봤어. 맞아요. 잘 푸시니까. 에이. 주세요. 근데 또 술 전문가들이어가지고 힌트 잘못 줬다가는 금방 알 것 같아요. 아니요. 뭘 아니야 아니긴. 사기꾼의 협잡꾼의 눈빛이었어요. 미국에서 특히나 이걸 좋아합니다. 미국? 미국 다 좋아하잖아. 미국? 미국에서? 네네. 미국에서 라거 좋아하지 않나? 미국에서? 일단 와인은 아닐 것 같아 뭔가. 미국 와인이 유명하진, 그러니까 미국 와인 저 좋아하는 거 있기는 한데 와인은 좀 미국보다 이탈리아. 네, 좀 약간 저 유럽 쪽이 좀 더 유명하지 않나요? 프랑스, 네. 뭐 이탈리아 그리고 뭐 칠레. 근데 이제 미국도 나파밸리라고 또 유명한 네. 와인 원산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버번은 뭐예요? 버번은 위스키 같은 거죠. 버번 위스키. 라거 한번 가볼래? 라거요? 네, 네, 좋아요. 라거? 맥주? 네. 네. 뭔가 미국은 항상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은 길거리에서 항상 이렇게 생맥주 이렇게 해서 먹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네. 그래요? 좋아요. 우리 라거 뭔가 라거 느낌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라거로. 집카페에서 한 잔의 라거를 시키곤 홀로 바에 앉아서. 네. 네. Yes. 예스. 맥주는 독일 아니에요? 화난다. 딱 느낌이? 글쎄요. 자, 이제 400원 나갑니다. 칵테일? 미국이 유명하다고요? 난 잘 모르겠네. 조금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주 원료가 옥수수예요. 옥수수? 버번인가? 아, 버번이 아니, 라고 아니었죠. 버번? 버번인가? 버번인가 보다. 일단 매실주는 매실이 주 원료니까 아니고 와인은 포도가 주 원료니까 아니고
칵테일은 종류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뭐 옥수수라고 한정 짓기가 어려울 걸 라거가 아니니까 버번이네요. 어, 술 얘기하니까 막 랩을 하네요. 정예인 씨. 네, 우리 아까부터, 버번. 아까부터 희말이 없이 그냥 어지러워요 막 이러고 있다가 술 얘기 나오니까 막 이제 멀미가 술 버번인가를 세 번 얘기한 거 아시죠? 버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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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거리면서 버번을 막 버번 한번 가볼까요? 지혜 씨? 네네네네. 버번? 버번. 버번! 아 아쉽다. 버번 가볼걸. 그러니까. 버번 가볼걸. 괜히 번복했네. 버번 갈 일 없길 네.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옥수수를 주재료로 증류해서 숙성시켜 만드는 증류주. 그러니까 약간 옥수수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죠. 맛있겠다. 네. 위스키가 옥수수로 만들어져요? 위스키는 제가 알기로는 보리. 그러니까 맥주를 그러니까. 증류해서 맥주... 보다 한 칸 더 증류를 하면은 위스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수수는 왜? 옥수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에? 재료가 옥수수인 거죠, 버번은. 아, 버번이랑 위스키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스키 같은 느낌이에요, 버번. 아. 버번. 네네네.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버번을 되게 좋아해요. 버번 특유의 그 달달한 느낌이 있거든요. 달달한 맛이 나는 위스키. 제가 알기로 와인을 증류하면 꼬냑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 버번 네. 버번 네. 자, 버번. 아, 뮤지컬 때문에 요즘 못 드시죠? 네, 진짜 못 먹고 있어요. 제가 드린 게 버번이었나요? 어, 아직 생일 때? 까보지 않아서. 어, 그렇죠. 네. 까면 아, 혼나죠. 네, 베디도 술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저희 집에서 사뒀는데 맨날 까먹고 안 주네요. 제 걸 왜 사뒀어요? 생일이셨잖아요. 지금 7월인데 언제쯤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드릴게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더 잡기 주쇼 생방송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총 4,400원이 적립됐습니다. 귀여워. 축하드립니다. 어, 이게 정예인 씨 한 방이 좀 컸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유지혜 씨도 오늘 폼이 네, 전체적으로 오늘 폼이 좋아가지고. 댄서. 어, 오늘 네 문제인데 4,400원이니까. 난리 난다. 하나 더 왔으면은 많이 갔겠는데. 아, 그러게요. 네. 최정민님, 예인님은 주당이 확실하네요. 전문가 같아요. 오늘 유일하게 전문가 포스 나왔던 모먼트. 아니에요. 버번 모먼트. 잘 모릅니다. 대혜정님, 고라니도 술 광고 찍자. 술 얘기만 나오면 신나 아주 그냥. 예. 술 광고 좀 찍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숙취해소제라도 찍어야 되는데. 아 숙취해소제 찍으면 진짜 좋겠다. 오늘 폼 좋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얼마 못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지금 들어왔는데 둘이 싸웠나요? 화면에서 등지고 있네요. 아이 컨택 좀 하라니까요. 이나 언니. 희번득거리는데 이지에 희번득거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자 어쨌든 어, 두 분 놀면 뭐하니에서 봐서 좋았고요. 자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럼블피쉬 비와 당신입니다. 소등합니다. 얀 꿈꾸세요.